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최근에 온 숙제를 좀볼 건데요. 스텔라 학생의 숙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지난 시간에 1시간 5분인가 숙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수가 줄긴 했는데 앞으로 점차 조금씩 줄어가긴 할 겁니다. 일단 암기보다는 제가 볼때 영작 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볼게요. 자, 게스부터인가요? 아니면 초이스부터인가요? 초이스부터 같네요. 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그 과정도 볼 건데 일단은 결과표 먼저 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고칠 게 뭔지를 볼게요. 초이스부터 볼 건데 여기에 이거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초이스 명사로 잘 썼네요. choose랑 choice 헷갈릴지 알고 유심히 봤는데 맞게 썼고 source the source 이게 sources라고 했는데 the source is small mistake made a huge result. 이게 지금 소스를 쓴 거잖아요, 그죠? 이게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소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아니면 정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뜻이 되게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sources small mistake made a huge result. 근데 저는 이렇게 안쓸것 같아요. 이건 저는 이렇게 안 쓰고 the mistake of the source라고 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스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판단을 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쓸 건데, 이 문장을 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적어 놓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장을 어떤 뜻으로 썼는지를 몰라서 첨삭을 하기가 힘드네요라고 남겨둘게요. 이 소스를 정확히 어떤 뜻으로 썼는지를 몰라서 약간 말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Mom, I want to get a bike. 바이크 돼요. 바이크가 바이시클도 되고 모터사이클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자가 되겠죠. The flower will go wilt soon. Go wilt라고 되는데 그래요. 꽃이 질 것이다를 쓴 거잖아요. 이 wilt를 어떻게 썼는지 좀볼 건데 예문을 봤다면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에 56이죠. 나중에 일로 다시 올 거고 wilt를 좀 볼게요. 여기서 보면 될것 같은데, 어떤 과정에서 저걸 찾아내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에서 꽃이 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잖아. 시들다를 영어로 적었는데 wilt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뭘 봤길래 그런 말을 썼는지를 볼 건데 여긴 일단 예문은 없어요. 그냥 wilt라는 단서를 얻었을 뿐이야. 여기서 꽃이 지다라는 동사가 wilt라는 걸 찾았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잡아줘야지 결과를 고쳐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 똑같은 과정으로 계속 미스테이크 만들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그걸 다 잡아줘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걸 해주죠, 사람들이. 근데 그래봤자 학생 실력은 안 늘어요. 선생 실력이 늘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건데? 여기를 봤어요, 그죠? 그게 다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쓴 거야? 이렇게 썼잖아요. go라는 동사와 wilt가 들어갔는데 go clean your room도 되니까 그것도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wilt를 봐야 돼요, 예문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그냥 go plus wilt를 썼네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꽃이 지다라는 걸, 꽃이 지다라는 문장을 내 한글에서부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영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를 찾고 거기서 배워야 해요. 우리가 우리 로직, 논리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 반에 여자 10개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거 틀린 거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실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 여러 개를 막 고쳐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잡아줘야지. 그래서 이 wilt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말을 해줄게요.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youglish.com에 가서 wilt를 찾을게요. 찾을 거예요. 그리고 볼 거예요. 그 wilt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봐야 알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된 예를 봤더니 708건이 나옵니다. We could wilt flower. 이거 지금 타동사로 시들게 하다라고 했잖아요. flower를. 그죠? Then we could wilt flowers just by walking by. Will Chamberlain. So that your crops will. 자동사로서 작물이 시든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고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Of, they sort of wilt. They sort of wilt인데 sort of는 빼는 거죠. 부사 격이니까. They wilt 시든다라고 그냥 썼어요. And the frame. 그렇게 보니까 wilt는 아마도 과거 시제도 wilt인 것 같습니다. 좀 볼게요. wilt를 볼 건데 wilt, wilted, wilted, wilted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근데 여기에선 과거도 안 쓴 모습을 보였는데 좀 더 볼게요. Happiness that does not wilt to reveal the can still be drinking water. They're not going to wilt. 네, they not gonna wilt 해서 wilt를 시들다로 자동사로 썼잖아요. 그래서 wilt를 타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타동사로 많이 안 쓸 것 같아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예문 보니까 그냥 시들다를 자동사로 wilt라고 많이 쓰네요. 그럼 문장은 뭐라고 돼야 돼? will go wilt가 아니라 the flower will wilt가 되겠죠. the flowers will wilt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야 돼요. 사용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50에 54 가서 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봤죠? Flower. The movie director made a lot of famous movies. 되죠? The event is international event. The event. 근데 이벤트를 두 번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it is international event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지향합니다. 저런 것들은. When we play sports, to keep rules is important. 이거 투부정사 명사정용법 잘 썼고요. Her parents opposed the campaign. oppose라는 건 반대하다 라는 말이겠죠. 이 동사 잘 썼네요. The ground is owned by me. 이거 가능하고요. I own the ground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수동태로 썼는데 수동태 깔끔하게 썼네. I can't join the election. join the election. 이게 run for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아마도 이것도 딱히 틀렸다고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는 것보다 지금 앞에 나온 앙키를 좀 더 봐줄게요. 그래서 저거를 일단 과정을 고쳐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걸 내가 과정이 아니라 그냥 문장 조금 고쳐준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저건 애초에. 그녀는 오직 그녀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한다. Friends came to my house. 좀 어려운 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My grandparents came to my house. My grandparents 하게 하다. 달려. 온. 어떤 것? 그게 되겠죠. Famous than anyone else. 자, 이거 볼게요. I want to be more famous than anyone else in my family.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이? They will can't. Will might not be able to become idols. 근데 idols가 되겠죠. Able to become idols. 왜냐면 they니까 주어가. announce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딱히 좀 없는 것 같아요. 볼 거는 괜찮아요. 이대로 쭉 가면 되고, 이제 여행 갔을 때 못한 숙제들이 아마 지금 쭉 약간 밀려서 나오고 있을 텐데 조금씩 줄어들긴 할 겁니다. 여기까지 숙제 점수 가겠습니다. 켈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자, 여기까지.